제가 중간에 한 10,000원짜리 심어놨어요. 찾으시는 분 드릴게요. 보셨어요? 자, 이게 움직인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움직인다. 움직여요?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어머니? 돌아요? 그쵸, 돌죠? 예. 이거 원래 안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원 기둥으로 돌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천천히 돈다면 생활 속에 스트레스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12시에 점심 약속했는데 저녁이 12시에 끝내줄까? 12시 반에 끝내줄까? 뭐 이런 건 생활 속 스트레스예요. 아, 나 아까 나올 때 도시가스를 잠궜나? 가만 있어봐. 보일러를 켰나? 수돗물 켜놓은 것 같아. 이런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도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정신없이 돌고 있다. 그러면 진단해보셔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 진단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가슴 두드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로 치료도 많이 하시고요. 또 약물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요번에 심장내과하고 암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약물 중독으로 죽는대요. 뭐냐면 몸에 좋다는 것만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 약근절 중에 뭐가 있어요? 네 번째, 불량식품 근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뽑기 이런 그 불량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이 안된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도 다 불량식품에 속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차라리 웃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렇다고 제말 듣고 웃기만 하고 약 끊어버리면 안 돼요. 드시던 약은 드셔야 돼요. 야, 제가 웃으면 된다니까 나 혈압약 끊어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가요, 그냥. 그러니까 치료는 받으시면서 웃음하고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자, 걱정을 덜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5천 개의 가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족이,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죠? 누군가 암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병이 걸리면은요, 온몸에 가시가 도는 고슴도치가 돼버려요. 모든 가족이. 그래서 서로 뜻하지 않게 지나가면서 스치어 피나고, 찔리고, 예, 다치게 합니다. 근데 고슴도치들이요, 신기하게 5천 개의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을 해서 짝짓기를 할때 찔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가시를 서로 피해서 집어넣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서로 혹시 가시는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마냥 좋을 수만은 절대로 없어요. 암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 아픈 부분이나 또나 때문에 아플 내 가족의 그런 상처나 다 똑같은 가시라면 서로 좀 피해서 넣어주시라고요. 그쵸?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가시를 서로 찔러대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시를 피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된다는 의미로 우리 메시지 한번 구호 자존감 회복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오른손 높이 엄지 세우고 된다. 된다. 왼손 된다. 자, 구리구리 잘 된다. 어차피 마음먹기 달려 있다면 오늘부터 자꾸 나에게 주문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된다.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말씀도 같이 하세요. 한번더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자, 옆 사람 잘 하라고 옆 사람 콧구멍 찌를 듯이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잘하셨어요. 자, 저하고.